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데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과학자들이 무려 6억 3천만 년 전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6억 3천 년 전이면 아마 가장 오래된 화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당연하겠죠.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조금 더 단순한 동물들이 이 지구상에 더 많았을 거라고, 더 많았다는 기보다는, 더, 뭐랄까, 올라와서 더 단순해지겠죠, 생물들이. 이건 뭐, 다윈의 진화론이 예측하는 바 그대로입니다만, 그래서, 더 옛날의 화석은 당연히 더 단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균류라든지 이런 화석들이, 발견,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 생물들이다 보니까 그 흔적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뭐또 암석의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단순한 형태이다 보니까요. 뭐 실모양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생물의 화석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뭐 암석 결정에 무슨 불순물이 포함된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은 균류가 얼어붙은 빙하기로부터 지구가 되살아났다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지금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버지니아 공대의 뭐 슈하이 샤오 교수, 그러니까 그뭐 중국계 교수들과 박사과정 연구원을 비롯한 중국 과학원과 퀴즈 교육대,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팀이 6억 3,500만 년전 빙하기 말기에 살았던 곰팡이 같이 생긴 미세 화석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진짜 화석이라면, 그러면 최고의 공룡 화석보다 연대가 3배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지금 미세 화석, 미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남중국 귀주지방의 고해암 퇴적층 안에 있는 작은 구멍들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같이 생긴 이런, 그죠? 균사처럼 생긴 이러한 화석들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우연한 발견이었다고 하고요. 발견 순간 이것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화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해석이 맞다면 이 화석은 고기후 변화와 초기 생명체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견은 지구 역사에 걸쳐서 여러 전환점이 된 에디아카란 피어리드와 균류의 지상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에디아카라는요, 6억 3천 년 전부터 5억 4,100년 만년 전까지, 진짜 엄청나게 옛날이네. 지속된 성캄브리아기의 마지막 지질 시대다. 이때 에디아카라 동물군에 속하는 다세포 동물 생물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성캄브리아 폭기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물학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에디아카라기가 시작됐을 때 지구는 눈덩이 지구로 불리는 재앙적인 빙하기에서 회복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뭐 추워가지고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시기네요. 그래서 바다 표면이 1km 이상 깊이까지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지구가 빙하기 때 이렇게 바닷물이 얼면은 이제 얼음이 되면 액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바다는 적어지고 육지가 많이 드러났었겠죠. 추운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몇몇 미생물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엄청나게 혹독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회복될 수 있었는지 지금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져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화석이 방금 발견된 거겠죠. 그래서 이 교수들은요, 새 화석 연구를 통해서 이 미세하고 하등한 동굴 서식자들이 에디아카라 시기의 지상 환경을 재조정하는 데 수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강력한 소화 시스템이 그런 역할 중 하나다. 이거 바로 이거네요. 그래서요, 균류는 필수 영양소 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다소 독특한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에 사는 균류는 주변 환경에 분비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암석과 기타의 거친 유기물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재활용한 다음 바다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균류가 이런 역할을 하는군요. 이것도 저 처음 알았네요. 암석과 기타 거친 유기물들을 분해한대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한마디 돌 같은 거 먹는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균류는 식물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서 맞습니다. 수많은 균류가 식물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죠. 예를 들어서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들어있어서 질소를 고정하죠. 공기 중에 질소를. 그래서 인 같은 미네랄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육상 식물과의 연계와 중요한 영양 순환에 따라서 육상의 균류는 생화학적 풍화와 지구의 생물지화학적 순환 및 생태적 상호작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균류가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을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숴서 염류를 바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순환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상 식물과 균류는 4억 년 전 공생관계를 형성했지만 이번 발견으로 조금 더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것도 무려 2억 년이나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견 아까 보여드린 그 곰팡이 화석은 6억 3천만 년전 화석으로 가장 연대가 멀리 올라가는 육상 곰팡이 기록이래요. 육상의 곰팡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원들의 목표는 균류 화석과 관련된 다른 종류 화석들의 개통 발생학적 친화성을 밝혀보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족보를 따지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물론 화석에서 유전자를 발견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것은 이미 암석화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장 비슷한 곰팡이들의 형태가 비슷하거나 그런 것들 찾아서 유전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 테고, 또 다른 그 지역의 화석을 발굴해서 비슷한 또 곰팡이 화석이 나오면 그것도 비교해볼 테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화석이 결정적으로 곰팡이류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있습니다. 왜냐면 저 화석이 그럴 거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수물이거나 이런 걸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 형태 자체가 보면 이게 그렇게 막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불순물이라든지 이렇게 우연히 들어간 이런 거 같이 보이지는 않죠. 이거 보니까 생물체가 유기체가 막 이렇게 번성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지금 이 이거 발견은 지금 대단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유기체를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균류들이 고회석의 작은 구멍에 살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 생태, 어떻게 보존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뼈나 껍질이 없는 균류가 어떻게 화석으로 보존될 수 있었는지 이런 메커니즘도 밝혀내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학제 간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화석으로 남아있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생에 있는 곰팡이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또 연구를 해서 그것과 비교를 하는 것은 또 비교 생물학의 관점. 그렇죠? 그리고 또이 지금 이거 뭐 여러 가지 또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고 생물학에서 고 생태 환경이라든지 생태 환경학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훌륭한 연구는요, 이렇게 또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화석들이 사실 미화석이라고 하거든요. 미화석, 아주 작은 그런 어떤 균류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 화석이 화석인지 아닌지 동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계속 확보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건 화석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무슨 뭐 어떤 흔적일 뿐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폐기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 또몇 가지는 분명히 지금 굉장히 많은 나오고 있거든요, 미화석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분명히 고생물의 흔적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연구는 이제
그 고대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생명이 어떻게 진화하게 되는지 굉장히 큰 단서가 될수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유망한 분야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미화석 연구. 혹시 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제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겐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